안녕하세요. 위트러블 황 사장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진짜 LA갈비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방송을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셨더라고요. 진짜 LA갈비인 꽃갈비는 뼈가 3개이기 때문에 이 첫갈비인 4개와 구별하면 된다.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댓글에 이런 내용들이 많았어요. 아니 첫갈비 가져다가 뼈를 하나 잘라내면 그걸 가지고 꽃갈비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말이죠. 아 그리고 일부 판매업자분들은 법적으로 LA갈비라고 정한 게 없는데 왜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LA갈비가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먹어오던 스펙이 있어요. 업자분들도 그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논리로 따지자면 삼겹살에서 미추리만 다 떼가지고 지방만 여러분한테 드려도 그거 삼겹살 맞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삼겹살이 그런 모양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얘기만 들어보시지 말고 실제로 꽃갈비를 LA갈비로 파시는 분을 모셔서 한번 업계 입장도 들어보려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물플러스의 대표 김필재라고 합니다. 저희는 678 꽃갈비로 우대갈비와 LA갈비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업체이며 말씀하신 것처럼 꽃갈비와 첫갈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 LA갈비라는 게 정확하게 법정의 정의가 없다 보니까 유래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거나 수십 년 전부터 먹었던 거기 때문에 현업에서 LA갈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LA갈비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저희가 꽃갈비 부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678번 갈비대를 사용한 고기를 LA갈비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했었고 요즘은 그 부분을 좀 많이 안 지키는 업체들이 좀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좀 사적으로 질문을 하나 해보자면 제가 만약에 이거 LA갈비예요 라고 대표님한테 선물을 했어요. 근데 그게 뼈가 4개짜리 첫갈비예요. 속으로 무슨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받으면 굉장히 좀 당황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람 또 속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 그게 일반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방송을 위해서 준비한 고기는 미국산 초이스 등급의 고기고요. 하나는 꽃갈비로 알려져 있는 숏잎, 이 뼈가 3개죠. 그리고 하나는 첫갈비, 이 첫갈비는 뼈가 4개죠. 이 부위를 한번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첫갈비에서 한 대만 자르면 뼈가 3개니까 일반인들이 구별하지 못한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구별이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거든요. 물론 알고 보셔야겠지만 일반인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첫갈비와 이속갈비 그 차이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꽃갈비하고 첫갈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뼈 모양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뼈 모양이 이제 꽃갈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약간 이제 뿔처럼 옆부분이 살짝 튀어나온 반면에 첫갈비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굉장히 동글동글하죠. 동글동글한 모양이면 일단 첫 번째로 첫갈비를 의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뼈 크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꽃갈비 같은 경우에는 뼈 크기가 굉장히 균일한데 이제 첫갈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들쭉날쭉하죠. 이걸로 두 번째 의심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뼈를 보시게 되면 이 하얀색 층이 있는데 이게 지방층인데 꽃갈비는 마블링이 굉장히 많은 부위다 보니까 이렇게 지방층이 뼈를 감싸는 형태를 갖고 있고 반대로 첫갈비는 이 지방층이 없는 부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확실하게 봤을 때 여기 지방이 감싸고 있고 지방이 아예 없네요. 이 부분을. 네. 아, 그럼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 LA갈비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썰잖아요. 그러면 꽃갈비 같은 경우도 위에서부터 썰고 이 첫갈비 같은 경우도 위에서부터 썰 텐데 어디 부위가 고기가 좀 좋은가요? 원료육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중간쯤에 위치한 부위가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유는 상단 쪽에는 마구리라는 이제 등뼈하고 갈비 사이에 이어주는 부분의 뼈가 있다 보니까 뼈가 굉장히 좀 크고 모양이 좀 안 이쁘게 나오고 크기에 비해서 이제 살밥이 좀 적은 편이고요. 하단 부분은 아까 처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옆쪽에 지방이 있다 보니까 그걸 가공을 하게 되면은 끝부분 모양이 좀 안 이쁘게 나오거든요. 중간쯤에 위치한 고기는 모양도 균일하고 살밥도 굉장히 좀 고르게 나오는 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갈비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있는 갈비다 보니까 상단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밥이 굉장히 고르게 나오다가 하단 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살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청잎 같은 경우에는 2번 뼈와 5번 뼈의 살밥 크기가 굉장히 좀 차이가 많습니다. 아,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이 첫갈비를 사더라도 운이 좋아서 부위를 좀 잘 만나면 좀 살밥이 있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전체적인 품질이 아무래도 좀 이렇게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안정적인 숏잎에 비해서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진다 뭐 그리고 품질이 좀 떨어진다 그런 얘기에 가까울까요? 네 맞습니다. 첫갈비 같은 경우에는 꽃갈비보다 마블링도 굉장히 적고 모양도 균일하지 않고 품질도 이제 조금 더 질기다 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저렴하게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꽃갈비 대비 첫갈비는 가격이 한 어느 정도까지 저렴할까요? 한 50% 정도 가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거를 같은 LA갈비라고 사먹기에는 절반 가격인 거네요. 원가 자체가. 네. 아 문제가 있긴 있네요 진짜.
많은 분들이 첫갈비에서 한 대 끊어가지고 이거를 꽃갈비처럼 보이면 어떻게 하냐 그런 걱정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한 대 끊어왔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 이 구별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첫갈비를 작업할 때는 모양을 잘라가지고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기는 하고 있고요. 모양 자체를 만든다 하더라도 일단은 뼈 크기부터 해서 모양이 굉장히 좀 불규칙한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분이 가능하십니다. 이게 설령 살밥이 제일 많은 부위거든요. 살밥이 많고 이게 마블링이 설령 많다고 해도 역시 뼈 모양을 보면 구별이 되네요. 저는 어렸을 때 이 LA갈비 상당히 많이 먹었었는데 항상 꽃갈비였었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첫갈비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언제부터 이게 보이기 시작했을까요? 첫갈비를 LA갈비라고 해서 판매한 거는 제가 처음 이제 축산을 시작했을 때부터 보이기 시작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온라인 쇼핑몰들이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예. 여기에서 속여서 파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이 있더라고요. 첫갈비로 만든 우대갈비를 꽃갈비로 만든 우대갈비라고 해서 판매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억울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홈쇼핑 같은 데서도 이 뼈가 4개짜리 첫갈비로 LA갈비를 만들어서 파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방송이다 보니까 이걸 꽃갈비라고 말하진 않지만 LA갈비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왜 이렇게 싼 게 있냐 그런 오해들이 있었겠네요. 실제로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가끔가다 이제 채팅창에 그런 글이 많이 올라오긴 합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가격이 비싸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샘플링도 해보고 문의서명도 해보면 첫갈비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대갈비하고 LA갈비는 당연히 꽃갈비라는 인식이 있는데 네. 첫갈비로 팔아도 뭐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니까 네. 가격도 더 저렴하겠네요. 맞습니다. 업자한테 만약에 그러면 이게 꽃갈비냐라고 물어보면 첫갈비를 판매한 업자는 그걸 양심대로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어떤 대답을 할까요? 실제로 저희가 후기를 한번 남겨본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좀 애매한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양심적이다 비양심적이다를 논하기 전에 굉장히 좀 소비자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답변을 내놔서 애매하다고 표현을 한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있어요. 꽃갈비를 파는 업체들은 자기가 억울해서라도 이게 꽃갈비라는 언급을 꼭 하지 않나요? 저희는 무조건 하죠. 왜냐면은 그 꽃갈비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강조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꽃갈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억울해서라도 그 부분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단가가 두 배 차이니까요. 그러면 어차피 같은 등급의 고기를 준비했으니까 저희가 구워 먹고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어볼게요. 한번 일부러 살밥이 많은 부위를 제가 구웠으니까요. 이게 첫갈비 같은 경우는 뼈 주위에 기름막이 없다 보니까 이 살이 붙어가지고 잘 안 뜯기네요. 그런 특징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꽃갈비는 이제 숏잎이라고 하는데 뼈 주변이 이렇게 깔끔하게 뜯어지는 게 또 특징이에요. 자 먹어보겠습니다. 마블링이 아무래도 좋고 늘 먹었던 그 맛이 나고 기대했던 그 맛이 납니다. 얼핏 보면 살밥이 비슷했지만 뼈 모양이 확실하게 차이가 있고 맛도 차이가 있고 가장 큰 건 이 뼈 주변에 있는 살들을 먹을 때 그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이번 방송을 자세히 보셨다면 저는 단 한 번도 이 청립이 나쁜 부위라고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 소의 어느 부위가 감히 나쁜 부위가 있겠어요. 나쁜 건 다 제가 나쁜 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인기가 있는 부위에 그렇지 않은 부위를 편승해서 가격 차이가 오면 있고 품질 차이가 있는데 그걸 판매하고 있다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한테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정직하게 판매하시는 분들이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면 점차 정직하게 판매하시는 분들이 힘을 잃어가겠죠. 그러니까 이 방송은 소비자한테도 정직하게 판매하시는 분한테도 도움이 되고 응원이 되는 그런 방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미트로버 뉴스는 언론사인 만큼 소비자를 위한 방송이지만 할 말이 있으신 업체분들의 많은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으로 여러분이 좀 더 현명한 미트로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